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양승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관리 및 유치도뇨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리, 환경 소독 및 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도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환경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나서 손의 생이 없이 호흡기를 접촉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동에 따라서 감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생물은 물체의 표면에서 일정 기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테인레스에서는 4일, 유리에서는 최대 61시간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장염 설사 질환으로 유명한 노로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핀의 머리에 있는 양만 가지고도 1000명의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니 환경 소독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독성 물질을 흡입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해서 소독 효과가 미흡해지므로 소독 효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환경소독에는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닦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입자가 크고 무거운 비말은 대부분 근거리에서 가라앉기 때문에 환경소독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지만 입자가 작은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장시간 부유하면서 확산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공기 중에서 3시간가량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 내에서 집단 발생이나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일 수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실내 환기 지침을 보면 에어로졸에 의한 바이러스 공기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기계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매번 환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연 환기 시 시설 출입문과 모든 창문을 개방해서 마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하도록 하며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행합니다. 창문을 이용한 환기 시에는 격리실이나 코로나19 검체 채취실과 같은 오염된 구역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거실 등 공용 공간으로 역행하지 않도록 출입문은 닫은 채 창문만 열어서 환기하도록 합니다. 이때 창문만 열어서 환기하게 되므로 실내의 미생물이 제거될 때까지 최소 15분 이상의 환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손소독제는 환경부 또는 식약처에서 허가나 승인된 제품을 확인하고 다양한 미생물 제거를 위해 알코올 70% 이상 함량을 확인하며, 개봉 후에는 소독 유효 기간 내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개봉일과 폐기일을 표시합니다. 손소독제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용 카트 위에 비치합니다. 환경소독제 역시 환경부 또는 식약처에서 허가나 승인된 제품을 확인하고, 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한 후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물과 함께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소독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격리실이나 코로나19 검체 채취실 등은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역류되지 않도록 방문은 닫고 창문만 모두 열어서 환기합니다. 소독제 준비 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희석 소독제를 준비합니다. 소독제는 용도에 맞는 유효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야 하며 희석한 소독제는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희석 후 유효 기간, 즉, 소독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확인하여 희석일과 폐기일을 표시합니다. 희석한 소독제는 스프레이 등으로 분사하지 않고 깨끗한 천이나 일회용 청소포에 적셔서 사용합니다. 자주 접촉하는 환경이나 물품을 위주로 닦아서 소독하고 소독제에 따라 소독 효과가 나타나는 표면 접촉 시간, 예를 들면 1대50 락스 희석액은 1분 등의 시간 동안 다른 환경을 소독합니다.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환경은 물에 적신 깨끗한 천이나 일회용 청소포로 소독을 한 곳을 헹구듯 닦아 소독제를 제거합니다. 사용한 일회용 청소포는 폐기하고 장갑과 가운을 뒤집어 벗어 폐기물통에 폐기한 후 올바른 손이생 6단계로 손이생을 시행합니다. 손이생 후에도 환기는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청소용 도구는 소독 및 세척 건조 후 재사용합니다. 청소 도구 소독 세척 작업이 끝나면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유치도뇨관 관리입니다. 유치도뇨관 외부에 미생물의 집락이 발생하고 소변 백 안에 소변이 오염되어 발생된 소변이 역류하면서 요로감염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치도뇨관이 분리되지 않도록 폐쇄 시스템을 유지하고 소변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변 줄이 대상자에게서 소변백까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줄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폐쇄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소변백은 방광보다 낮게 유지하며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소변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소변백을 비우기 위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손 위생 후 장갑을 착용합니다. 개인별 전용 소변통을 이용하여 소변을 비웁니다. 개별 소변통은 소변기나 작은 대야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름을 적어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소변을 비울 때에는 소변통이 소변백 출구에 다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변이 다 비워지면 알코올솜으로 소변백 출구를 소독합니다. 알코올이 마르면 소변백 출구에 뚜껑을 끼웁니다. 개별 소변통의 소변은 변기에 비운 후 물로 헹구고 소변을 비울 때마다 락스 희석액 등으로 소독하고 세척 건조하여 재사용합니다. 소변통 소독 세척 작업 후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씻기를 시행합니다.